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영상인데요. 그거를 조금, 다시 만들려고 해요. 뭐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이, 음성이 녹음이 안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그래도 또 참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 쭉 뒤로 가시면 거의 이제 처음에 만든 내용인데, 이게 보면 조형 연구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밑에 보면 블럭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블럭 디자인 뭐 3, 4, 5, 뭐 2,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되게 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중에 뭐 한두 개 그냥 이렇게 참고로 스킵해 가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포넌트 활용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요거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형 연구라고 돼 있는 것도 얘도 한번 요거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스킵을 좀 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사례가 되게 잘뭐 예쁘게 아웃풋이 마지막에 나오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그 연습 다한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달해 드릴 내용 정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쁘게 안 나와도. 제가 한번 먼저 오늘 이 영상에서 할 내용은 블럭 디자인 하기입니다. 블럭 디자인 하기는 간단해요. 그냥 블럭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는 블럭 크기에 대해서 좀 미리 리서치를 한 다음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럭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블럭이라는 거는 일정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핀터레스트에 팔로우 하시면 제가 모아놓은 게 이제 종류가 어디 있냐면, 이 패턴, 패턴에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폼앤 쉐입에도 있을 거예요. 간단한 블럭 형태들이. 블럭이, 뭐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패턴. 그래서 저 패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일정한 모양을 가진 반복된 형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패턴들로 어떤 디자인들을 할수 있는지도 조금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블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분이 지나갔네요. 자,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사이즈를 그냥 넌 사이즈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혹시 이거 보시면 사각형 그릴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대각선, 점선 생길 때, 그럼 골든 섹션이라고 나오죠? 골든 스케일일 때, 그다음에 얘는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든 스케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골든 섹션.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뭐 블럭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바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세요. 컴포넌트로 만들면 여기 컴포넌트 이름이 뜰 거예요. 이때 그냥 이름 뭐 쓰셔도 되고, 그냥 저는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네, 이런 게잘안 되죠? 이렇게 움직여주고 살짝 띄우고 다시 푸시 P죠? 단축키 단축키 P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또 하나 블럭이 만들어졌죠. 자, 얘는 이제 그림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고, 얘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네, 메이크 그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컴포넌트고 얘는 그룹이에요. 이제 그룹하고 컴포넌트는 이제 이미 이제 배우셨고였을 건데, 네, 얘를 그룹 상태에서 역시 얘는 메이크 컴포넌트 하면 이제 별 질문이 안 나오죠. 그룹 지어지면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애기가 우네요. 아침인데, 지금 아침인데 애기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자, 혹시 이제 애기 소리가 들리면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요게 이렇게 그룹하고 컴포넌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봤고요. 제가 이제 이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를 쌓아갈 건데, 하나를 차별화를 좀 해주려고 그냥 일단 모양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만 좀 다르게 해놓을게요. 자, 이두 개의 컴포넌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복사해 놓고, 복사 컨트롤 키 아시죠? 예, 그다음에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다 붙이고 곱하기 10 할게요. 10개. 그다음에 얘네를 넷또 위로 복사, 그다음에 곱하기 10. 그럼 이렇게 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벽이 만들어졌을 때, 자, 보시면 얘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지금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네, 전체가 다 만들어지고요. 제가 여기서 또 여기다 클릭하고 또 여기다 클릭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면을 자, 지워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인을 여기서 이제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아까 안에가 지워져 있었는데 이거 면을 지우고 나면 안에가 차 있죠. 스케치업의 특성은 이 닫혀진 하나의 선이 완성되는 순간 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닫혀진이라는 거는 닫혀진. 네. 얘는 지금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면이 있어요. 얘는 안 닫혀 있어요. 이때 최종 라인이 한번 가면 면이 생성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다가 했더니 다 생겨버리죠, 이렇게. 네, 스케치업의 컴포넌트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이 컴포넌트는요, 데이터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모양들이 있을 때는 컴포넌트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 컴포넌트를 안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컴퓨터는 계속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컴포넌트를 사용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포넌트를 안 사용하시면 나중에 컴퓨터가 부담이 많이 생겨요. 자, 그랬더니 이제 블럭으로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디자인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가진 벽면을 연출하거나 그런 거할때 이렇게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매번 모양이 달라진 걸 계속 다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이렇게 사례를 하면서 좀 예쁜 모양이 탁탁 나오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네, 벌써 1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일정한 패턴을 가진, 네, 이런 벽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쌓는 거 말고 쌓는 방법을 좀 바꿔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여기서 복사해서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10은 똑같이 하고 저쪽 뒤쪽에서 쌓는 게더 낫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를 역시 전체 다 선택해서 미드 포인트에서 또 미드 포인트로 엔드 포인트네요. 곱하기 5 해주고 그럼 이제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컴포넌트 두 개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컴포넌트 두개 활용하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세 개로 우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같이 붙여줍니다. 얘를 여기다 맞춰주고요. 얘는 또한번 여기다 놓고 이거 전체를 반복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곱하기 10, 10 하면 좀 맞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 과정은 뭐 모델링 연습이기도 하고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어레이 하는 방법 있죠? 계속 연속 복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연습.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이런 형태 만들어지겠죠? 컴포넌트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뭔가 오늘 좀 별로 예쁘지가 않네요. 마음 편하게 비우고 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더안 되네. 이렇게 해서 패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의 패턴으로 하면, 두 개의 패턴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얼키설키 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겹쳐진 부분도 역시 여기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쌓이게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하나 맞추시려고 여기서 이동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게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이동을 전체가 다 이동이 되는 거죠.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다시 말, 무브도 안 움직였지만, 이렇게 스케일 변화도 안 움직여요. 컴포넌트는. 다만,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컴포넌트 상태라고는 하지만, 컴포넌트 외부에 있는 이, 딱 그냥 한 덩어리 묶음 자체는 개별적인 거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의 데이터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는 게, 뭔지, 이렇게 여러 개가 복사되는 경우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예, 이유는 인스턴스 복사라 그래가지고 다른 툴들에서도 있는데요. 얘가 하나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 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뭐가 원본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얘도 전체 데이터가 면이랑 점이랑 개수가 다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 데이터를 전체에다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좌표 값이 다 있을 텐데 이게 다 저마다 다르다면 데이터가 많겠죠. 그치만 얘가 컴포넌트화돼 있거나 이러면 얘네 하나의 데이터를 예,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이 피벗이라고 하는 아 피벗이라고 이 센터점이라고 그냥 보셔도 되는데 요 지점을 하나만 이제 나머지한테 알려주면 그냥 똑같 그 자리에 얘를 갖다 놓는 그런 예, 쉬운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블럭 디자인을 좀 한번 해봤고요. 솔리드 툴즈랑 팔로우미를 활용한 블럭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보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타일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별로 안 예쁘네. 오늘따라. 네, 이렇게 해서 타일 형태로 지금 좀 아침인데 기분은 상쾌한데 뭔가 예쁜 게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는 그룹으로 만들고요. 그룹으로 아 컴포넌트로 해야지 컴포넌트 만들고요 네 이렇게 타일입니다 타일 네, 뒤쪽에다가 네 곱하기 10 선택하고 네 위쪽으로 5. 자, 얘를 지금 어떻게 해갈 거냐면요. 자,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가 그리면 네, 저기 뒤에 다 모양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안에서 제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안에 그룹이 또 있는 경우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쪽 선택해서 우클릭 엔티티 인포메이션 창 열어서 24가 아니라 48 정도. 자, 4의 배수로 하는 거. 4의 배수로 해야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모델링이 예, 잘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서 좀 적게 바꿀까요? 4의 배수니까 20 폴리곤이 많은 게 좋긴 하지만 스케치업한테는 사실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아, 어울리는 모델링 방법은 아닙니다. 폴리곤 수를 많이 늘리는 게 맥스나 뭐 이런 거 정도 돼야 예, 폴리곤 수좀 늘려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지. 맥스도 사실 폴리곤 수 많이 늘어나면 네, 안 좋죠. 자, 여기서 리버스 페이스 한번 해주고요. 자, 얘는 또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지금 그룹이 얘랑 두 개죠.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합니다. 얘하고 얘를 솔리드 툴즈 사용할 건데, 네, 솔리드 툴즈 영상은 보셨죠? 먼저 빠져서 없어지는 걸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을 거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솔리드 툴즈, 인터섹트가 아니라 서브트랙트 이걸 해주면 빠져서 없어질 게 네,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불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파지는 음의 형태 만들어 봤고요. 또 네,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제가 요거 말고. 자, 여기서 만들죠, 여기서. 자, 여기서 제가 요 패턴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여기 구멍이 났으면 좋겠어요. 내구면에. 그러면은 얘한테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원 하나 만들어주고. 됐죠? 그리고 여기는 지워버립니다. 그다음에 푸시로 저 뒤로 네, 뒤로 밀어줍니다. 뒤로 밀어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딴 데다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엔 얘에 들어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셔서 푸쉬로 아니죠. 요거 지워야겠죠. 먼저 푸쉬로 네, 얘를 밀어줘요.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뚫리죠. 얘가 지금 바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얘는 계속 보이는 건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번엔 얘한테 들어가서 하고 네 여기서 이쪽 제가 지금 선택하는 건 대충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다른 컴포넌트에 들어가셔서 네, 옆에 있는 컴포넌트로 들어가셔서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겹쳐진 이 부분 또 지워내야겠죠? 요거 요 부분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번엔 이쪽에 가셔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쵸? 부시로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패턴이 예, 만들어졌죠? 마지막에는 뒤에서 얘는 지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솔리드 툴즈를 사용하면서 네, 패턴을 만드는 방법 한번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느려지네요. 그쵸? 자, 움직이실 때 쉬프트, 자, 한쪽 방향, 레드 방향으로 잡고 쉬프트 누르시면 락이 걸리죠? 락 걸린 상태로 하면은 다른 데로 안 움직입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레벨에, 그 레드 값의 레벨에 딱 클릭해 주시면 그만큼만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또 한번 Z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위쪽으로 또는 밑에 쪽으로 일단 Z 방향으로 잡아주고 Shift 누르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센터 방향 딱 잡아주면 네, 뭐 이런 패턴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런 패턴 같은 거 생기면 사실 여기 뷰에 보면 섀도우 체크해 주시면 그림자가 생기면 조금 예뻐요. 네, 그림자가 좀 있으면 입체감이 더 나기 때문에 패턴에 예, 이런 것들을 쓸수 있고요. 팔로우미를 좀 잠깐 팔로우미 썼구나. 요거 돌릴 때.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기초 내용 있잖아요. 솔리드 툴즈, 팔로우미 가지고 블럭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블럭을 디자인을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패턴을 만들어서
하나의 벽면, 장식적인 하나의 면을 꾸며가는 방법을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디자인 어려운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금 디자인을 막 해서 예쁜 걸 만들려고 너무 애쓰시면 저처럼 스트레스만 받고, 네,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있는 거를 한번 유사하게 따라해 보시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려고, 흉내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예, 사실 더 연습하는 데는 더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사례를 들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사례를 들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다고 좀 핑계를 대보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예, 충분히 따라 하시면 좀 재밌는 형태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지치니까. 예,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치지 않는 꾸준한 공부가, 예, 달라지는 거지. 한번 막 재미 들려서 막 파고들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쉽게 포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게 제일 건강에도 좋고 자신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는 방법, 예,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